지금부터 조정기일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정기일은 양 당사자가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장소에 출석함으로써 조정기일이 시작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진행 전 출석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으로 종결되고 수락하지 않는 경우 불성립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조정안 수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입증 또는 주장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기일의 절차였습니다.